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 이 시간은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금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그 영웅이도 하는 영웅문 광고에 우리 모델이 된 임영웅 군의 군이라고 하는 거 맞죠? 저보다 한참 어리니까 우리 모델님의 광고를 보고 왔는데,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유튜브 10만 구독자가 돌파가 됐습니다. 됐잖아요. 채널K가. 예. 그래서 이분께서 또 직접 저희의 10만 돌파를 축하해 주시는 영상을 보내오셨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 시간에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유튜브에 많은 그 임영웅님의 팬분들이 접속해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최초 공개입니다. 과연 10만 축하 영상 어떻게 보내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K 구독자 10만 명 달성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콕콕. 이제 키움에서 영웅이도 영웅문한다. 네, 영웅이도 영웅문한.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우리 팀장님 좀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트롯 좀 하세요. 네, 네. 팀장님 트롯은 잘못하는데 네. 문구가 굉장히. 이게 콕콕 작곡을 누가 돼요. 했는지 몰라도 네네. 리듬이 네네. 되게 좋죠. 라인도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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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근데 이게 끝나자마자 네네. 갑자기 저희 얼굴이 나오니까 네. 너무 없어 보이네요. 왜 뭐가 없어 보여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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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황세미님이 주식하고는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영웅 씨가 광고하니 응원합니다. 승승장구하세요 하는데, 주식은 사실 재테크로 알아두면은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잘못 알게 되면은 나쁘게 되니까, 이제 뭐 우리 영웅 씨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잘 고민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하시면서 또 댓글도 남겨주셨고, 지금 채널K 예뻐요님, 와 정말 10만 구독자 축하한다. 자, 그리고 영웅님 축전이네요. 역시는 역시라고 이제 팬 분이신가 봐요. 이제 우리 많은 김영웅 씨의 그 팬분들께서 이렇게 영웅 씨는 주식 투자 안 해도 된다고 해야죠. 네, 해야죠. 해야죠. 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 불리면 뭐 좋잖아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네, 축하 인사에 저도 보태합니다. 10만 구독자 달성 축하드려 하면서 스마일 대인님도 올려주셨는데, 그거 아세요? 그 저희가 광고를 딱 릴리즈 한 날, 그날 바로 구독자가 또 10만에서 한 10만 6천 명까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10만 지금 7천 명까지 넘었네요. 예, 대단합니다. 참. 예, 영웅이도 영문한다. 이 로고를 여러분들이 또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저희 영웅문 그리고 키움증권과 채널K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젯밤 뉴욕 증시가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차차 하고 확인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오늘은 반장. 네, 오늘은 반장입니다. 네, 반장,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찍 끝나죠? 6시에 일어나서 주문을 늦겠다 하신 분들은 네. 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넣어야죠. 네, 시간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안 좋죠.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환자가 18만 2천 명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환자가 지금 9만 명 육박하는 그런 모습, 사망자가 2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이게 좀처럼 줄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땡스기빙 때 한번 우리가 모이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이게 참 재밌습니다. 미국인의 38%가 10명이 모여 식사할 예정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식사하겠다, 식사를 강행하겠다고 좀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네. 그다음에 33%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겠다. 왜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5%는 Why? 사회적 거리두지 않고 좁게 앉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 무슨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반항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10명 중에 3명, 4명은 네.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이지 말라고 이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겠다, 같이 마스크 쓰는 걸 그냥 강제하지 않겠다, 같이 붙어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정반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하지 말라고 해도 2.5단계로 격상을 해도 하려는 분들은 다 뭐 자신의 삶을 막지 마라 하면서 할 거 다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더 큰 확진자 수의 증가와 또 더 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부디 모이겠다라고 답은 했지만 야 그래도 서로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추수 감사절이 끝나고 나서 그 한 2주 정도 사이에 이제 확진자가 모이게 된다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디 없기를 바라봅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코로나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렇게 돼서 모이게 되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추수 감사절이 끝난다 그러면 현재 17만 명에서 두 배 35만 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날짜가 12월 5일쯤에서 다음 주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락다운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고 이번에 락다운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혹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그 레스토랑 종사자라든지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커지면 부자가 당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가 당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될 텐데 이 가운데 있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격리 기간이 2주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단축에 대한 고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국이었는데 영국은 5일 정도 한다고 했는데 미국도 CDC에서 7일을 내지 10일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2주의 감염자가 봤더니 거의 없더라. 너무 길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격리가 짧아지면 격리를 더 잘할 것이라는 어떤 역설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4일은 말을 안 듣는데 한 7일 정도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표현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 역시 2주간의 격리는 직장을 잃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사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파트타임 분들이 한번 걸리잖아요. 저 2주 격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격리해. 맞아요. 돌아오지 마. 이런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만약 여기서 저는 걸리지 않았는데 저 2주 동안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저 2주 격리해야 됩니다 하면 과연 제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그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어려운 질문. 예, 바로 그거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고용이 보장이 안 된 직업들은 그렇게 되고요. 또 일각에서는 걸렸다가 나와서 돌아올 할 때도 아예 재취업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얘기한 건데 저가 보기에도 14일은 좀 긴 것 같고요. 한 7일 정도까지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그 기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단축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기는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감염된 부분이 밖으로 표출되는 기간을 거의 2주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확진자가 또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나오더라도 상용화되더라도 부자 나라만 할 수 있다. 돈이 있는 사람만 백신을 맞을 맞습니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인구당 백신 수를 조사했는데요. 미국이 이미 확보한 백신의 개수가 인구당 2.5회분. 네. 그다음에 영국이 5.9회분. 유럽이 2회분. 호주가 일본이 3.7회분, 호주가 3.4회분. 그런데 아프리카는 제로. 동남아가 국가들은 제로.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부자 맞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왜 2.5회냐, 5.9회냐 물어보시는데 지금 여러분 다 잘 보세요. 화이자 백신 한번 맞으면 평생 유지가 된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약간의 좀 비밀 소식인데 그 이제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맞고 자주 맞아야 된다는 또 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백신 독감 그러니까 백신 1년에 한 번씩 맞잖아요. 1년 한 번이지만 이건 수시로 더 맞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뭐 8번 맞아야 그럴 수 있는 되나요? 거죠. 그래서 아직 그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선진국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못 사는 국가들은 아예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반이 맞아야지만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 힘들 것 같다로 좀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회명 끝번호 2777님 여도은행 없으면 방송 재미없어서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조심해야죠. 2주 자가격리로 제가 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지금 OUNGY님께서는 키움증권 계좌 개설 관련해서 문의하시는데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 앱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하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관계자분들 예, 지금 빨리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급락을 했어요. 네, 사실 네. 비트코인이 지난 3개월간 네. 75% 정말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2만 달러 가까운. 네. 괜히 팔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텐데 정말 이 비트코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또 다시 한번 2017년에 그런 무서운 시간이 되돌아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10% 3,000달러 가까운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6개월간, 3개월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찌됐든 미국에서 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2017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딱 두 가지인데 지금의 암호화폐를 생각하는 게 단순히 이런 갬블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달러가 약세장일 때 헤지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다른 것들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스퀘어라든지 페이팔 그리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그쵸.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서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가상화폐 한창 붐이었을 때 나도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해서 샀던 그 코인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열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공이 분명히 뒤에 굉장히 여러 개 있었는데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코인이라고 해서 모든 가상화폐가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늘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주식시장의 공포와 그 탐욕지수, 빅스 지수를 보면 지금 90이 넘었어요. 예, 91이니까 네. 극도로 지금 약간 탐욕스러운 지수라서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주식을 좀 파는 게 맞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91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 최근에 시장이 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 더 좀 늦게 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그쵸. 이거 외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S&P 500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 위에 얼마나 있는지 위치하는 거에 따라 또 시장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신 것처럼 현재 S&P 500 종목 중에서 92%가량이 전부 200일 선 위에 있는 위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상당히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그렇게 과열됐을 때마다 위에 있는 S&P 500이 그 하사 비친 것처럼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200일선 위치한 모습이라든지 아까 했던 그 탐욕지수를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쉬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3분기에 가장 수익률이 좀 높았던 펀드 매니저들의 샀던 종목들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나요? 일단은 뭐 그 아마존 같은 일단 온라인 쪽에 그 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샀는데요. 네. 빠르게 불러드릴까요? 예,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이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쇼피파이, 진동닷컴, 준비디오, 비자, 세일포스닷컴, 씨리미티드는 이거는 이제 그 아마존처럼 그 온라인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게임도 하고 있는 그런 싱가포르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 테슬라, 페이팔, 구글, 마스터카드, 예, 쿠파. 쿠파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민간 보험회사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역시 게임 회사인데 이렇게 뽑혔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3분기에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종목에서도 사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에서도 힌트를 좀 얻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준비료가 약간 좀 약세거든요. 근데 보신 것처럼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면 이 종목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어제까지 시장을 기준으로 어제 휴장했으니까 수요일까지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의 베스트 워스트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여섯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은 슬랙과 모더나, 테슬라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은 호멜푸드, 세일즈포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워스트부터 볼 텐데요. 호멜푸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왜 안 좋죠?
원래 네. 그동안에는 좋았잖아요. 네, 허멜푸드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오. 보시는 것처럼 예측을 0.439센트로 했는데 네. 네, 0.43달러로 굉장히 소폭 이렇게 하향을 했고 매출도 네, 24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팸.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 따끈한 밥에 스팸 먹고 왔는데. 아, 최고의 조합인데. 그렇죠. 이 스팸을 만드는 스팸이나 이런 육류들을 이렇게 캔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코로나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들은 대량으로 이렇게 급식소나 그런 곳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하고 있죠. 집에서는 사실 많이 쟁여두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런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개인이 사봤자 얼마나 이렇게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생산량도 감소를 했고 어찌됐든 생산은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직원들의 이런 안전 문제 그리고 직원들이 위험하니까 위험 보너스 수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 8천만 달러 가까이 이런 비용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적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너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마존이 그 연말에도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5억 달러로 지급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 5억 달러는 아니고 예, 그, 한 사람 5억 달러면 저 할래요. 저 미국에서 할래요. 자격이요. 그렇겠죠. 지금 이제 그 아마존의 평균 사무직 그 평균 연봉이 네. 10만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돈은 안 쓰겠습니까? 네. 당연히 쓰겠죠. 네네.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보너스 얘기 나와서 예, 우리도 보너스 연말에 좀 네.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세일즈포스인데 어제 잠깐 저희가 언급을 드렸어요. 세일즈포스는 이 슬랫 인수를 고려한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들려오자 주가가 좀 하락했죠. 네. 네, 이 슬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 가까운 당일날 그렇게 급등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오늘 워스트의 세일즈포스가 왔으니까 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면들을 얘기를 드릴 텐데 네. 먼저 지금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인수할 때 금액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170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19년 8월과 6월에 각각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 뭐 클릭 소프트웨어라든지 타블루 같은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인수 금액이 네, 17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인수 금액을 보였습니다. 슬랙이 꽤 비싸네요. 네네. 그래서 슬랙을 굉장히 비싸게 지금 인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세일즈포스의 역대급 인수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 슬랙을 통해서 세일즈포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대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몇 달 전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RM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네. 조금 하향하는 하락했죠?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일즈포스와 슬랙이 과연 어떤 시너지 역할을 낼지 본부장님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잠시 후에 베스트 종목 첫 번째가 슬랙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슬랙이 메신저 관련된 플랫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일즈포스 정도면은 자체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래도 빨리 무언가를 관련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자금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과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려만 하게 될지 아니면 시너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될지 여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스트 3위는 아스트라제네카.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 임상시험 결과가 시장에 전해졌을 때 한 병을 뭐 이렇게 나눠서 맞으면 더 효과가 좋다 해서 이거 그럼 뭐 한 병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또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초등학생들도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왜 그럴까라고 바로 질문을 할 정도로 거죠. 그냥 단순히 뭐 그 백신을 1.5병을 네. 맞았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두 병을 맞았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그쵸? 정말 이상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지금 네, 월가에서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 토약 백신에 관련해서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고령층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이 검사를 이 시험을 했을 때 55세 이하 이상의 이런 노인층에게 시험을 안 했다고. 어, 그런데 어떻게 고령층에 효과가 있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가 많이 된다는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불투명하게 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그리고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몇 명이 걸렸고 몇 명이 감염이 안 됐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3상 참가자 중에 131건의 이런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5회분을 맞은 인원들 2회분을 맞은 부분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위약을 맞아서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각의 투명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발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빠져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의구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두 달 전, 세 달 전에만 하더라도 사실 계속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시험이 중단됐던 네. 거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당국에서 백신과 관련 없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 시험이 재개가 돼서 지금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 주에 이런 좋은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의구심이 대두가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굉장히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2.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게 되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약을 수입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번에 한번 그렇죠. 뉴스 때문에 거의 엄청난 많은 수량의 당시에 독감 백신이 폐기된 것처럼 네. 못 믿으면 못 맞죠. 예, 지금 예. 600만 개를 버렸죠. 한국은 네, 버렸는데 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투여한 이후에 부작용 중증 경증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경증이 어디까지고 중증이 뭐냐. 애매모호하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자기네 이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준을 세운 중증이라고 하는데 그 중증이 어느 정도의 후유증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약간의 조금 뭐랄까 불명확한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늦게 FDA 승인이 받을 만한 기업이 월가에서는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늦다고 좀 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파이자나 모더나 대비해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디 좀 명확한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자, 워스트 종목 3개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 첫 번째로는 앞서 세일즈포스에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힌 슬랙이 주가가 50% 넘게 올랐어요. 53.24%가 네. 주간 동안 올라가는 그런 네.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세일즈포스닷컴이 인쇄를 고려한다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 결정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즈포스닷컴은 여러분도 어떤 회사라고 좀 보세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고객 영업을 위해서 가져가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슬랙이 들어오면 슬랙을 그 회사에 똑같이 또 권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서로 시너지가 난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CRM, 세일즈포스닷컴의 현금은 93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바는 슬랙은 현재 230억 달러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170억 달러 정도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네. 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슬랙이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CRM은 돈이 없고 이런 부분이 약간의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양상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원래 요게 올라가기 직전에는 급등하기 전에는 사실 거의 된다고 봤는데 지금 약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얘네가 된다 그러면 월가선 이거 정도의 홈런은 없다 정도까지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슬랙 입장에서는 홈런인 거죠? 그렇죠, 홈런이죠.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자기는 이제 힘을 실는 거니까 원래. 그렇죠. CRM이 워낙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조금 더 처져 있었는데 세일즈포스닷컴을 이용해서 판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가격 때문에 불발될 여지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170억 달러 대 230억 달러는 네. 차이가 꽤 크죠. 그쵸, 엄청 그쵸. 큰 차이라서 제가 보기에 슬랙이 주가 좀 빠지면 좋은데 안 빠질 것 같아요. 예, 지금 기대감 때문에. 첫 번째 종목 슬랙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제 앞서서 워스트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봤다면 베스트에는 모더나가 있습니다. 모더나도 이번 한 주 동안 20% 넘게 올랐습니다. 22.83%가 올라갔는데 네. 엊그저께 EU에서 8천만 개의 백신을 계약하면서 가장 빠르게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를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보관 온도가 2도, 7도, 3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영하 20도에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니까 일반 탑차에 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가장 유리하죠. 보관이 용이하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능이 94%입니다.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유력한 백신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다만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이 좀 높다는 게 문제인데 이건 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게 되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효능으로 본다고 그러면 또 보관 온도를 본다고 그러면 가장 유력한 약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많은 국가에서 곧 백신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비교하자면 저희가 아래 함께 준비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관 온도가 영하 70도 이게 가장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어제도 저희가 관련해서 뭐 UPS에서는 이 관련해서 이 예. 모든 시스템을 완비해 놨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몇 대가 되어 있는지는 예. 모르는 UPS가 거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운송하기 위해서 네. 시간당 544kg의 드라이 아이스를 너무 비싸요. 만들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이거 운송하기 위해서 네.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이거는 백신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갈 그러니까요. 수 있는 그래서 조금 그런데 예, 그런데 하여간 95%의 효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1%가 네. 사실 이런 면역이나 그렇죠. 이런 효과에서는 네. 굉장히 네. 큰 차이니까.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격대가 $20 낮은 편이니까 네. 여기 또 어쨌거나 많은 콜드체인이 들어가지만 관심 있게 보시는 거고요. 다만 그걸 다 종합한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유력한데 그렇죠. 유력한데 그래서 일단은 인도하고도 계약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어쨌거나 모더나가 좀 가장 유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불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두 번째 종목으로는 모더나 확인해봤고요. 뭐 세 번째 종목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 주가가 17%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봤는데요. 네. 7 영업일 동안 한 번 빠졌어요. 6일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주변 분들한테 네. 테슬라 말할 땐 잘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 5.5조 원 정도의 네. 아주 큰 자금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574달러면은 지금은 아마 6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S&P 500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한 번에 올라올 수 만한 그 내용을 해준 분이 댄 아이브스 형님이 네. 예, 500에서 $560로 일단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그다음에 외두부시는 또 불케이스 같은 경우에 네. 800이 아니고 다시 얘기한다. $1,000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케이스는 뭐냐면 3년 뒤에 100만 대 생산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과 모델 Y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이 나온다 그러면 $1,000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과거에 테슬라를 디스했던 모든 아이비들이 점점점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테슬라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테슬라를 내가 만약에 딱 사기 힘들다 그러면 테슬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ETF라도 구매해서 가져가야지 네. 여러분들 수익률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워스트 종목 이렇게 6가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미줌이 저희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네, 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기 이제 저희 보시면 앱을 까시고 나서 딱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프리미엄 아닙니까?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 서비스 오시게 되면 딱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키움주가 MTS를 깔으셔야 되고요. 실행시킨 다음에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나면 거기에 딱 보입니다. 미줌이 신청 해지. 해지하지 마시고요. 신청만 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신 딱 누르시면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되니까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아니네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12월 10일 날 네. 조금 더 풍요로운 콘텐츠를 보강시켜갖고 네.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콘텐츠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네. 오늘부터 해서 많은 분 신청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미줌이 오늘의 종목 발굴 볼 텐데요. 페이팔 네. 꼽으셨나요? 네. 페이팔은 저희가 7월 30일 날 최초 발굴했고요. 네. 그 뒤로 한 세 번 정도 중복을 발굴한 건데 지금 16.2% 상승률로 보이고 있는 네. 거고요.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12월 10일자로 비트코인 매매가 가능하겠다. 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주요한 또 원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페이팔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주의 오늘의 종목 발굴 페이팔 마지막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